조작 움직임을 익혀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앞에서 표현한 움직임을 기억하며 차례대로 표현하는 움직임 릴레이 놀이로 함께 알아봅시다. 앞에서 배운 비이동 및 이동 움직임을 잘 생각하며 도구를 활용하면서 움직여 봅시다. 움직임 릴레이 방법은 우선 모두머니 움직임을 표현할 순서를 정합니다. 첫 번째 친구가 한 개의 움직임을 합니다.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표현합니다. 세 번째 친구는 첫 번째, 두 번째 친구의 움직임을 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합니다. 마지막 친구가 성공하면 첫 번째 친구는 모든 친구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자신의 또 다른 동작을 보여줍니다. 동작을 할 때에는 원대형을 만들어 모든 친구의 동작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이라고 구호를 말하며 구호에 맞게 움직입니다.